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시미술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배선생의 배상혁 입시 강사 혹은 수채화 작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초 디자인 완성작 리뷰 가지고 왔어요. 항상 옆에서 누군가 질문을 해주고 그거에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집에서 쓸쓸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13,000명에서 그쳤는데 유튜브도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더 발전하면 좋겠지만 노력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봐주신 만큼 관심 너무 감사하고 어찌됐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나쁜 댓글, 좋은 댓글,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뭐 다 의견이고 개인 생각이고 내 눈에 이게 나빠 보이면은 나빠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아 죄송합니다. 비염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 다 좋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상처가 생길 순 생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다 관심이고 댓글이 달릴 때마다 설레요. 많은 댓글들, 많은 의견들, 응원 댓글들, 악플들 다 환영하니까 많이 많이들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가져온 이 그립 오랜만에 완성작 가져왔습니다. 빠밤. 설명을 하자면 제시물 아보카도입니다. 그리고 빨간 고무 손잡이가 달린 스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한 화면 구성을 하시오 라는 어떤 모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본 건데요. 뭐 뒤에 이 리뷰 영상 뒤에는 제작 과정 영상도 나와서 이게 그려지는 과정을 알 수 있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여기엔 어떤 조형 요소가 들어갔고 원리가 들어갔고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초 디자인이라는 거는 막 고상하게 막 조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뭐 무슨 어떻게 뭐 기울기가 막 이런 이야기보다 보기 쉬운 게 기초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조형 요소와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조형에 대해서 막 심도 깊게 공부를 하면 정말 할 게 많아요. 정말 따질 것도 많고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건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이 기초 디자인은 그 수많은 조형 요소와 원리들 중에서도 정말 일부분만 사용을 해서 그리는 거거든요.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를 디자인을 합니다. 공포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포 영화의 느낌이 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형 요소와 원리는 뭐 예를 들면 빨간색과 흰색과 검은색의 톤 대비 그리고 아주 강렬한 색 대비, 그러니까 무채색과 빨간색의 강렬한 색 대비겠죠. 유선형적인 곡선을 사용하는 게 아닌 굉장히 직선적이고 막 그런 뉘앙스의 어떤 표현 그리고 폰트들을 사용한다거나 공포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적인 요소들, 약간 핏방울을 연상케 하는 점적인 요소들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공포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조형 요소와 원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조형 요소와 원리는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제 생각엔 대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비. 왜 대비를 이용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림이. 내 그림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교수님들한테 매력 발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통일감이라던가 뭐 반복적인 느낌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선보인다면 당연히 눈에 안 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사용된 조형 요소가 원리는 뭐냐. 첫 번째 보색 대비다. 초록색과 빨간색은 보색조죠. 보색조. 그래서 보색 대비를 적극 이용한 거죠. 적극 이용한 거고 톤 대비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사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 이게 바로 톤의 리듬감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감을 적극적으로 주제부에 전개를 한 거죠. 기울기에 대한 대비. 앞에서 뒤로 가는 거, 저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또 여기서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방향. 이런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꼭지 부분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위로 뻗고, 일로 뻗고, 이쪽으로 가고, 일로 가고. 뭐 다양한 기울기의 대비, 그리고 크기 대비. 실제 스포이드와 아보카도는 이런 크기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초 디자인이 재밌어지는 건데 어쨌든 스포이드가 얘보다는 원래 작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키워서 이렇게 큰 크기 대비를 준 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냥 배치를 해서 그리는 건 큰 차이가 있죠. 그렇게 이루어진 그림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기초 디자인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사실주의의 어떤 표현을
위주로 한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자인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용한 원리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흰색 덩어리에 블랙을 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너무 그냥 질감 표현에만 갇혀버린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그림이 흰색 덩어리인데 뭐 블랙이 너무 없어서 안 보인다? 그럼 잡아야죠. 보이겠다. 안 보여서 묻혀버리면 그 수많은 수천 장의 그림들 속에서 내 그림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주제부에서 난리를 피워야 그 수많은 수백 장, 수천 장 사이에서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조형 요소 원리들 중에서도 조형을 따지자면 대비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내 그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그림을 그리는 게 어찌 보면 이 입시 미술에서는 슬픈 현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기초 디자인을 접근하면 다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주 저 심도 깊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입시 내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짓 남았어요. 준비들 뭐 가열차게 하고 계실 텐데 준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뜻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원 학생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기립미술학원 우리 친구들 다들 화이팅! 다들 좋은 결과가 꼭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 뭐 결국 서로 경쟁하는 거지만 뭐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응원해주고 축하한다 해주고 너무 그렇게 같은 나라 사람끼리 가열차게 막 이렇게 막 서로 씹고 조롱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작 과정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톤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아,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셔서 가져갈 거 가져가시고 뭐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초 디자인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ime like a fire.